안녕하세요. 매직앵커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서버 모터를 아두이노 연결해서 스크래치 X로 이제 제어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버 모터를 두개 사용해서 간단한 로봇팔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이와 같이 서버 모터 두 개랑 우리가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3D 프린터로 로봇팔 몸체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팔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사용할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서버 모터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팔만 만들면은 심심하니까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 모듈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 쪽을 이제 그 조립을 할때 필요한 이제 드라이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이 로봇팔 쪽에 몸통이 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3D 프린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 박스 같은 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3D 프린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싱이버스라는 곳에서 이 3D 프린터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대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참고로 또 이제 이 3D 프린터 쪽이랑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글루건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해 볼게요. 아두이노 쪽 연결은 다음 회로처럼 이제 연결을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두이노 쪽에 5V에다가 점퍼 선을 꽂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다가 점퍼 와이어를 꽂은 다음에 이 5V랑 그라운드의 점퍼 와이어가 브레드보드의 빨간 선, 그리고 5V가 빨간 선, 그라운드가 파란 선, 마이너스 선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를 연결할 건데, 서버 모터를 연결할 때이 3D 프린터로 뽑은 이 몸통에다가 각각 서버 모터를 연결해 볼게요. 그렇지. 맨 처음에 밑부분에 해당되는 서버 모터를 몸통을 준비를 해서 이선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여기 움푹 패여 있는 부분에 향하도록 만들어서 끼워 주시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사를 돌려서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아마 여러분들 서버 모터 사셨으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부품들이 들어있을 텐데, 이 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사가 또 있어요. 이 나사를 끼우고,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또 하나 이렇게 고정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밑에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당되는 서브 모터,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서브 모터를 지금 봤을 때 이와 같이 되도록 끼워주시고, 아까 밑부분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또 하나 새 거를 뜯어서
그리고 나사를 조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이렇게 조여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밑부분에 보면은 이와 같이 홈이 있는데, 이 홈 부분에 우리가 서브모터 쪽에 끼우는 축 중에서 이와 같이 길쭉하게 생긴 축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고정을 시킬 때 글루건으로 살짝 발라서 중심 맞게 이렇게 자 고정을 해주세요. 위에 해당되는 서브모터 리아웃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위에 있는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준비한 레이저 모듈을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레이저 모듈에 선을 이쪽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넣고 또 넣어서 선을 빼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고정시킬 때 글루건을 살짝 뿌려서 이렇게 부분에 고정되도록 연결하고, 좀더 튼튼하도록 글루건을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이와 같이 하면은 위에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연결한 이 서브모터 두 개를 브레드보드에다가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할 때 먼저 서브모터 쪽에 그라운드랑 VCC 전원에 연결하는 부분을 먼저 꽂아주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핀을 꽂아주고, 이와 같이 선을 꽂아주고,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해당되는 서브모터에도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점프와이어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꽂아주고, 여기 디지털 핀에다 꽂아준 다음에 각 서브모터의 모든 그라운드랑 전원 부분이 여기 브레드보드에 같은 줄에 꽂히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밑부분에 해당되는 서브모터에 연결된 이제 디지털 핀 입력하는 게 9번.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해당되는 서브모터가 디지털 핀 10번에 연결되도록 꽂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기 레이저, 바로 이제 우리가 레이저로 레이저 제어할 윗부분에 해당된 서브모터가 움직이는 이 부분은 이렇게 레이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레이저는 그라운드는 여기다 꽂아주시고 브레드보드에, 그리고 이 플러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11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아직 이거를 여기다 원래는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곧바로 연결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크래치 쪽에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연결할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이쪽 부분에 지금 홈이 있죠. 여기 윗부분에 홈이 있는 부분에 이거를 제가 끼워서 고정을 할 거예요. 로건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를 열어주세요. 지금 스크래치 X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배경 쪽에서 아두이노 관련된 블록을 넣을게요.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라는 블록을 넣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처럼 LED A를 몇 번 핀에 연결하기라는 블록을 넣고, 서버 모터 A를 첫 번째는 서버 모터 A가 이제 밑에 해당되는 서버 모터죠. 이거를 9번 핀.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서버 모터 B를 위에 연결되는 서버 모터 10번 핀. 그리고 또 복사를 해서 LED A를 11번 핀. 바로 레이저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제어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추가 블락에서 서버 모터 A를 그리고 서버 모터 B를 이제 제어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서버 모터의 위치를 조정을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 먼저 한번 다시 연결해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연결된 아두이노를 이제 준비한 상태에서 이 아두이노를 컴퓨터에다가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스크래치 X 쪽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초록볼이 됐죠. 이 상태에서 서버 모터를 이제 연결을 할 건데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스크래치 X 쪽에서 이 블록을 복사를 해서 60 설정해서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서버 모터 A랑 서버 모터 B가 60도로 움직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맞춰줄 거냐면은 이 밑에 있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서버 모터를 움직일 건데 좌우로 움직일 건데 지금 정면을 바라보는 게 60도, 여기를 이제 이쪽이 이제 0도, 이쪽이 120도가 되도록 지금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스크래치 X 쪽에서 60도로 회전하기를 설정하고 블락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실행했고요. 지금 이 서버 모터의 각도는 60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레이저 모듈을 연결한 다음에 이 레이저 모듈이 지금 여기가 이제 아래고 위라고 칠게요.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만들 건데 이 아래가 0도, 여기 정면이 60도, 위가 120도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서버 모터를 이렇게 놔두고 얘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꽂고 이렇게 레이저 모듈도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어서 스크래치 X 쪽에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서버 모터 A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서버 모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 좌우로 움직이는 기준은 바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X좌표. 지금 X좌표를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바뀌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서버 모터 B, 우리가 위에 있는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이 Y 값을 기준으로 제 각도를 설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쓴 거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값을 어느 범위에서 다른 범위로 바꾸기 여기서 넣은 다음에 여기서 관찰해 보면은 마우스 X좌표가 있어요. 마우스 X좌표를 여기다 넣어주고 다음에 스크래치 X 같은 경우에는 이 X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40부터 최대 240까지 있어요. 이 값이 120에서 0도의 범위로 바뀌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고 마우스 Y좌표를 이렇게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X에서 마이너스 160에서 160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160에서 160 그리고 이 서브모터 위에 있는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좀 다르니까 0에서 120의 범위로 바꾸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넣을 거냐면은 이제 레이저 모듈을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은 레이저 모듈에 레이저가 나가고 마우스를 떼면은 레이저 모듈이 꺼져가지고 레이저가 안 나가도록 연산해서 제어해서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아니면을 넣고 다시 관찰 쪽에 보면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라는 블락이 있죠.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추가 블락에서 LEDA를 켜기 그 다음에 LEDA를 끄기 넣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시간을 기다려 주기 위해서 대략 0.1초 기다리기 이거를 만들어 주면 이제 완성이 되죠. 이거를 한번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아두이노를 이와 같이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X 쪽에서 추가 블록 쪽에 보면은 연결이 됐다고 이제 초록불이 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제가 마우스가 제 지금 정중앙에 있으면 얘가 정중앙을 바라보는데 오른 위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 아래 위 아래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고 떼면은 레이저가 안 나가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레이저가 나가고 마우스를 떼면 레이저가 안 나가고 이렇게 서버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한 로봇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서버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간단한 로봇팔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누르면은 얼만큼 세게 눌렀는지 약하게 눌렀는지 인식할 수 있는 압력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압력 센서를 어떻게 스크래치 X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